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를 드디어 이제 4강전까지 이겼어요. 드디어 이제 결승에 왔어. 결승까지 올라왔어. 올 것이 왔죠. 베트남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동메달 결정전을 가게 됐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결국은 한일전 됐어요, 축구는. 사실 축구는 이게 아시아에서 판도가 동아시아에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확실히 강하고 서아시아에서는 뭐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도가 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좀 강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아시아가 이긴 걸로. 동아시아가 이번에는 이겼어. 일단은 아랍에미리트가 결승 갔어야 된다 아쉽다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대한민국하고 베트남 그 4강전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아프리카 TV 서버 미어 터진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서버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그 오늘 아시안 게임 중계 소스들이 하나같이 다안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그뭐응뭐 뭐냐? AFC 챔피언스 리그 뭐 이런 걸 제가 안 켜봐서 모르겠는데 그 확실한 건 소스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소스가 좀안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중계하는 BJ 입장에서는 아마 결승전이 한일전이 되면 그만큼 더 관심이 높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TV 운영자님들은 아마 이 서버 그 서버 예비 서버까지 확충하는데 아마 그 거의 제가 보기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야구도 결승전하고 축구도 결승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그 서버 비축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 운영자님들 그 스포츠 편성 관련 운영자님들 아마 비상근무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그날 비상근무 하셔야 될것 같고. 그쵸, 믿기지 못했죠? 하여간, 운영자님들 아마 그날 좀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는 어차피 그날 중계 안 해요. 저는 어차피 그날 중계를 못 해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에 계속 성당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는, 아마, 소식만 계속 받아야 될것 같고, 일단은 중계는 못하는 걸로. 대신에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전체적인 그냥 리뷰는 할 거예요. 리뷰는 할 건데 중계는 못해요. 리뷰는 할 건데 중계는 못하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 대한민국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 공격수들이 굉장히 한 몫을 해줬잖아요. 황의조 선수는 해트트릭 두 번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9득점을 했어요. 황의조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매번 득점하진 않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중요한 역할. 손흥민 선수는 일단 캡틴이야.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일단은 8강전에서 그동안 실수 막 하고 있었던 거를 페널티킥으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황희찬 선수. 꿀잼보다는 금메달이 중요한 거100% 인정. 왠지 아세요? 다른 나라가 상대였으면 모르겠는데 상대가 일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법칙 있죠? 우리나라 스포츠 원칙이 있어요. 실력차와 관계없이 일본과 경기할 땐 죽기 살기로 해라.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딱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좀 우리 기분도 참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요 그막 축구는 막 그런 유럽의 강호들하고 붙을 때보다요 일본하고 붙을 때 훨씬 더 경기력이 올라가요. 한일전이라서.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아무래도 이 역사적인 관, 왜, 역사적으로 그런 아무래도 그 특히 20세기에 그런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그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뭐 서로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외교적으로 뭔가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가 있거나 하면 죽기 살기로 응원하잖아요? 서로는 이겨야 된다고. 그쵸? 지금 채팅방 반응이 그래. 탁 치고 일본을 이겨야 하는 게 답. 한일전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돼. 그래서 그래요. 다른 강호한테 지면 그래 실력 차는 인정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우리 일본한테 지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한테 가끔 질 수도 있어. 그 야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와서 한일전이 서로 어떤 때는 대한민국 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본 이길 때가 있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야구 쪽에서는. 야구 쪽에서는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실력이 많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걔도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축구는요. 축구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원래 그 실력에서 조금 원래 대한민국이 위에 있는 입장이에요. 그 K리그도 1980년대에 시작했고 일본 J리그 1990년대에 시작한 거 아시죠? 일본이 J리그 왜 시작한 줄 아세요? 월드컵 유치하려고. 프로리그도 없는 나라가 그 월드컵 유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1994년인가 1995년인가 그때쯤엔가 일본이 J리그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1996년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 개최하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솔직히 그런 축구에서는 대한민국보다는 뒤에서 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대한민국이 그 제일 압도적인 성적, 국제대회 성적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팩트고. 베트남 이기는 건 솔직히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우세했어요. 전력상으로 우세했고, 단지 조심해야 될 점은 있었다는 거. 조심해야 될 점은 박항서 감독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팀의 축구 스타일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피지기의 그 작전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 까지 이게 조심한 요소였고 그리고 우리가 연장전을 갔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었죠. 그랬는데 문제는 베트남도 연장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베트남의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랑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경기를 클린시트로 이기고 왔는데 우리랑 만나면서 그 클린시트가 깨졌다는 거. 우리가 이기면서.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더 간절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목표가 더 간절하죠. 그 예술체육요원. 그러니까 병역 혜택이라는 게 면제가 아니에요. 면제가 아니고 사주 훈련 받잖아. 사주 군사 훈련 받고 그 산업기능요원 뭐 아니면 그 박사 연구요원들도 있어요. 그군 대체복무 중에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복무가 걸려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주 기초 군사훈련은 받고 그 2년 내지 3년 정도를 자기의 그 스포츠 분야에 종사를 해야 돼요. 선수로 뛰든 지도자로 뛰든 아니면 뭐 구단에서 일하든 뭔가는 대체복무를 해야 돼요. 이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으면. 그러니까 꼭 선수로만 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은퇴할 수도 있거든. 치명적인 부상으로 은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수는 아니어도 돼요. 대신 그 자기가 그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았던 그 종목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대체복무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간절한 목표가 있어서 이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일단 지난번 리뷰에도 얘기했듯이 8강전 끝나고 김학범 감독이 막그 울먹였잖아요. 그 감독의 진정한 마음이 어쩌면 선수들이 봤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황의조 선수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일단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단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한일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자존심 대결이 성사가 됐다는 거. 솔직히 한일전은요, 아시아에서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받는 게 한일전이에요. 월드컵에서 아직 한일전이 일어나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월드컵 아시아의 선에서 한일전이 일어나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돼요.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잡고 찬란한 아침에서. 또 노래하시는 거 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감스트님도 그, 뭐냐, 포털 뉴스를 보면서 그 리뷰 컨텐츠를 하시길래 저도 도입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씨, 왜. 캡처가 안 먹히니? 그래서 감스트님도 하길래 그냥 저도 이거는 이 방식은 저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식은 도입을 하는 거고. 자, 황의조 선수 9골에도 팀이 이긴 게더 기뻐. 그쵸? 나의 골보다 팀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게더 기뻤다. 그게 팩트죠. 선수로서는 그래야 되고요. 지금 황의조 선수가 별명이 엄청나게 붙고 있어요. 비드의조, 킹의조, 응? 근데 이제 굉장히 겸손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자, 진짜 무슨 이번 대회에서 벌써 9득점 했고 사실상 득점왕은 확실시 되고요. 그 진짜 모르겠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사실 이거보다 골 결정력이 더 좋았던 케이스는 황선홍 감독이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요. 그, 한 경기에서만 8득점 한 적이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황선홍 감독 금메달 못 땄어요. 1994년에. 그 황선홍 감독의 그런 안타까운 그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는 이제 한 곱이 남았어요. 결승전. 그래서 맨날 믹스트존에서 만나면 팀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황의조 선수의 그 포지션 자체가 팀 동료들이 뒤에서 공을 갖다 줘야지 앞에서 넣을 수 있는 그 포지션이잖아요. 원래 그 뭐냐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시스템이 스트라이커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원톱이 몰라 그런 그 지금 우리 뽀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그 황의조 선수가 제일 그 확실하게 역할을 할수 있으려면 포메이션 그거 써야 돼요. 4-2-3-1. 사실 4-2-3-1이 제일 좋긴 좋아요. 스트라이커한테는. 그 선을 3개로 만드느냐 그 선을 4개로 만들면서 딱 스트라이커는 골 결정력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사실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해리 케인인 EPL에서 해리 케인이 있죠. 그래서 동료들이 좋은 패스를 주고 나는 어떻게 골을 넣을지 신경 쓸 뿐이다. 동료들을 편하게 경기하기 위해서 빨리 결정해줘야 됐다. 그게 골 결정력이에요. 그리고 조별리그 말레이시아전에서 졌던 게 오히려 팀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죠. 더 정신무장을 했다고. 어쨌든 황의조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관련 뉴스들 너무 많이 켜놔가지고. 캡틴 손.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면 바보. 손흥민 선수는 자기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잖아요. 토트넘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금메달을.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측면 윙어가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였단 말이에요. 이승우 선수가 공격수로 출전을 하고, 그래서 황의조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해줬고요.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뒤가 없는 상황이고, 결승전에서는 기쁜 뉴스를 보내드리고 싶다. 손흥민 선수의 말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국민들에게 슬픈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죄송했다. 이게 약간 손흥민 선수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리우 올림픽 때 그랬고, 인천아시안 게임 못 나갔었죠. 그리고 리우 올림픽 때 그랬었고, 여태까지 월드컵 때 계속 그랬었고. 아, 근데 베트남 프리킥 골 있잖아요. 그건 솔직히, 그거는 키커가 잘찬 거예요. 저도 봤는데, 그거는 키커가 잘찬거 인정. 그거는 키커가 잘 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프리킥 자리에서요. 진짜 한 방에 골 넣은 거, 그거는 진짜 키커 역량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페널티킥하고는 또 다른 요소죠. 그건 키커의 역량이야, 진짜. 그러니까 베트남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향후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런 데서요, 최종 예선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베트남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트남이 이제 아시아 안에서 향후 축구 경기를 할때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복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베트남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전력으로 좀더 보완이 필요하고, 베트남이 월드컵 본선까지는 못 가겠지만 최소 제 생각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어떤 한 나라는 잡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로 베트남한테 져서 약간 뭐 이런 요소는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베트남이 다크호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내가 아니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많이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이 나한테 붙어서 공간이 생긴 게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됐다. 오! 이거를 노린 거였어요. 김학범 감독이.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한테 굉장히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예 좀더그좀 뒤쪽으로 가가지고 베트남 선수들을 충분히 어그로를 끌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한테 공을 빨리 넘겨주고, 황의조 선수는 슛! 손흥민 선수는 계속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되게 간절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못하면 바보다. 이기겠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골 하나 넣고 산책 세레모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진짜 이번에 공격 사각편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를 한그 그래서 측면 윙어 이승우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를 한번 윙어로 넣어보고,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넣는 거예요. 그 4-2-3-1 시스템 있잖아. 한번 4-2-3-1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고요. 진짜 오늘은 이승우 선수가 시작하고 7분 만에 산뜻하게 이승우 선수 하나 넣고 시작해줘서 굉장히 오늘 경기가 편했고요. 진짜 결승전은요, 할수 있는 베스트 멤버로 나가서 이겨야죠. 지금까지는 뭐 로테이션 돌렸다 쳐요. 지금 오늘 4강전 같은 경우도 어차피 8강전에서의 피로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렸을 거예요. 진짜 결승전에서는 베스트 멤버 써야죠.
결승전에서 일단 선발 11은 스타팅 11은 베스트 쓰고 이제 그 교체 선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 출전을 안한 선수가 있다면 하겠죠. 왜냐면 금메달 따서 병역 혜택을 받으려면 출전 기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출전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야 돼요. 안 뛰었던 선수들 한 번씩 다 뛰었을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20명, 20명 다뛴것 같고요. 아마 전원 다 챙기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김학범, 박항서, 잡초인생 두 감독의 아름다운 포. 잡초인생? 이거 제목 누가 쓴 거야? 그쵸? 아마 우리가 말레이시아전하고요, 이번 준결승전 때 선수들을 좀 많이 바꿔서 내보내가지고, 아마 한 번씩은 다 뛰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전 때는 이제 조별리그니까 한 번씩 기회 다 준다고 하고 내보낸 거 같고, 8강전 때그 피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준결승전 때좀 많이 바꿔줬었고, 한 번씩은 아마 다 뛰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박항서 감독.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이제 자기의 그 코치들하고 같이 애국가 불렀고요. 한국인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박항서 감독 아직도 50대다? 박항서 감독이 아직도 50대라는 게 신기해요. 분명 2002년 때부터 그 아시안 게임 감독 그거 봤었는데. 그래서 박항서 감독은 그랬죠. 나는 대한민국이 조국이다. 하지만 나는 비즈니스상으로 베트남 감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그쵸? 그렇고, 베트남은요, 단축 근무했대요. 베트남 시각으로 16시에 킥오프가 됐기 때문에 단축 근무를 했고요. 베트남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원을 했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잖아요, 베트남이. 그리고 직관하고 싶은 축구 팬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특별기 3편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띄웠대요. 축구계의 비주류로 잡초 같은 축구 인생을 산두 감독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김학범 감독은 한때 축구 얘기를 접고 은행원으로 일했었지만 축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도자로 변신했다. 학구파 지장 김 감독은 잉글랜드 맨유를 한때 이끌었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경의 이름에서 따온 학범슨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이 별명 누가 붙인 거지? 박항서 감독은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여 4강 신화를 썼던 코치였다. 하지만 그의 아시안 게임 감독을 맡아 동메달에 그치자 경질됐다. 이후 경남, 전남, 상주 등에서 감독을 지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베트남에 온박 감독은 쌀국수와 히딩크의 합성어인 쌀딩크로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 게임 5경기에서 8득점하면서 무실점하는 짠물 수비를 당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창끝이 더 강했다. 김학범 감독은 황의조,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을 처음으로 동시에 선발 출전시켰다. 이러면 못 막아. 역대 최강의 공격 라인이었어요. 박항서 감독이 준비한 5백도 소용이 없었다. 5백으로 소용이 없죠. 한 10백 해야 돼. 이 4명, 사각편대 막으려면.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5백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황의조,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4명이 처음으로 4명 동시 선발 출전해가지고 못 막았다는 거예요. 공격 라인 이 사각편대가 이번 대회 처음으로 그 선발 출전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그쵸. 황희찬 선수도 속도는 빨라. 스피드는. 베트남 애들이 느린 거 아닌가, 근데?
근데 베트남도 예전보다 스피드가 많이 빨라졌을걸요? 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베트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박 감독은 김 감독을 향해 박수치며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선수 한명한 명이 손 잡으며 위로했다. 박 감독, 우리 선수들이 강팀을 만나 초반부터 위축된 경기를 했다. 이게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다. 축하한다. 하지만 나는 베트남의 감독이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 그쵸?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니까. 김학범 감독은 이날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했다. 우리가 이겨서 박 감독님께 우선 죄송하다. 둘다 모두 좋은 경기를 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우리 감독님이 한국 감독님과 대결이라고 부담이 많으셨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오늘 우리의 감독님을 위해 뛰자고 했다. 한마음이 돼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은근히 리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다음 세대로 이승우 선수가 캡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쭉한 월드컵 한두번 정도 더 하면 이승우 선수가 캡틴을 할것 같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더 하면. 자, 오히려 기회가 된 가시밭길 토너먼트. 남은 건한 경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 처음에는 가시밭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다. 금메달까지 한 경기만 남았다. 조 2위로 올라와 험난했던 대진을 뚫고 올라와 더욱 의미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일격을 당해 초반 대회 운영을 수정해야 했다. 조 1위를 기대했지만 조 2위가 되면서 힘든 상대들과 토너먼트를 해야 했다. 16강에서 난적 이란을, 8강에서 이번 대회 강적으로 꼽힌 우즈베키스탄에 차려돌렸다. 4강에서도 기세가 올라 다소 부담스러웠던 베트남을 제압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승이 일본이죠. 힘든 과정에서 우리 대표팀은 더욱 강해진 느낌이다. 선수 간의 호흡이 맞아들어가며 경기를 거듭할수록 패스플레이가 살아났다. 손흥민, 황의조, 이승우 등을 의시한 공격진이 위력을 발휘했다. 수비라인도 점차 안정화됐다. 대회 도중에는 원래는 3백으로 갈랐는데 4백도 혼용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4백이잖아요. 결국은 4-2-3-1 아닌가? 결국은 4-2-3-1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말레이시아에 일격을 당한 이후 4백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다. 좌우 수비수들의 활약이 관건이었다. 이 역시 김진야, 김문환이 좌우에서 공수 맹활약했다. 그렇구요. 축구는 역대 최강의 와일드카드. 야구는 병역 논란에서 허우적. 자, 황의조, 손흥민, 조현우가 뽑혔다. 성인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손흥민과 주전 골키퍼 조현우의 선발에는 이견이 없었다. 황의조가 문제가 됐다. 김학범 감독은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의 사령탑이었고, 황의조를 스트라이커로 중용했다. 그런 인연 탓에 인맥축구 논란이 강하게 일었다. 아니, 그러면, 이종범 코치하고 이정우 선수는 아빠와 아들 관계인데 그쪽은 왜 인맥 논란 안 해?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인맥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정우 선수가 너무 잘해서. 야구 종목에서 병역 기피 논란의 핵심에 있는 LG 트윈스 오지환 선수와 삼성 라이온즈 박기민 선수와 비교됐다. 하지만 지금 평가는 180도 달라졌다. 인맥 축구 논란은 쑥 들어갔다. 황의조는 이번 대회에서만 9골을 넣으며 사실상 득점왕을 이었겠죠. 손흥민 선수는 한 골밖에 기록했지 못했지만 도움이 3개나 된다. 맞아요. 어시스트가 3개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리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요,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장은요, 그 기록상으로 보이는 포인트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돼요. 기성용 선수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주장하면서 월드컵 때.
조현우 선수 그리고 부상토론. 진짜 제가 조현우 선수 그 왼쪽 무릎에 그 테이핑한 거 봤거든요. 내가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본 적 있으니까 되게 막 마음이 아픈 거야. 역대 최고의 와일드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의 성적만으로 병역 기특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이루고 있다. 야구 대표팀은 이제 슈퍼라운드 1차전이고요. 아니 저도요. 이쪽 영 저는 연골 뭐 부종이나 파열은 아닌데 저는 연골 연화증은 있어요. 연골은 안 잡혀봤는데 십자인대가 늘어나 십자인대가 더 심한 거예요. 연골보다 연골보다 십자인대가 더 심해요. 그 반월상 연골판 그 파열된 거는요. 그 수술 후한 6개월 재활이거든요. 파열되면. 근데요. 연골판 파열 정도로는요. 그 연골판 파열 정도로는 그거는 그거예요. 그군 면제 사유가 안 돼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그 의사에게 최소 수술 소견이 나오면 면제가 돼요. 면제 사유가 돼요. 그 수술 사유가 되면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안 했으면 그 병무청에서 수술을 할 거면 소견서 다시 갖고 와서 재검하라고 하고 그 수술 안 하고 재활할 거면 지켜보거든요. 근데 수술하면 100% 면제예요. 그래서 그 신화가 최근에 데뷔 20주년 됐잖아요. 신화의 그 신혜성 씨가요. 2001년에 게릴라 콘서트 춤출 때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신혜성 씨가 그래서 군대를 안 갔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때. 그때 게릴라 콘서트 때 춤추다 끊어져가지고 그 노래 부르다가 공연 중단하고 끝났었어요.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 신혜성 씨 빼고 전부 다 현역으로 갔어야 됐는데 문제는 2002년에는 그 전진 씨 있죠. 박충재 씨. 박충재 씨가 또그 아마 드림팀 나갔다가 그때 드림팀 열심히 나갔잖아요. 전진이. 드림팀 열심히 나갔다가 아마 그 잠시 그 뇌진탕 증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익으로 갔고요. 그 드림팀 때 부상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릭 문정혁 씨는 그 드라마 신입사원 찍다가 그때 교통사고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익 갔어요. 그 나머지 건강한 선수 멤버들은 거의 다 현역 갔을 거예요. 원래 신화가 아이돌 멤버들 중에서 제일 그 건강한 그룹이었잖아요. 이민우 씨 현역일걸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신화는 병역 다 했어요. 신화하고 H.O.T.는 다 군대 갔어요. 어떻게든. 그 원래 문희준 씨도 그 천식이 있어서 안갈 수도 있었는데 참고 갔다가 나중에 고생 좀 했죠. 물론 그 연예병사로 갔지만 중간에. 원래 운전병으로 입대했다가 연예병사로 그 국방부로 전출을 했고요. 문희준 씨는 안승호 씨도 그 뭐냐 연예병사로 갔었고 그리고 그 안치련 씨는요 국방부 안 갔어요. 그 뭐냐 국방부에서 했던 그 뮤지컬 있잖아요. 마인 거기에 그 주연으로는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그 연예병사로 간게 아니고 파견으로 했었고 그래서 안치련 씨는 그대로 자기 그 사단 소속으로 전역했어요. 참고로 지금 H.O.T 멤버 중에 SM에 남아있는 사람은 안치련 씨밖에 없어요. SM 안치련 이사. 지금 이사예요. 그렇고 여자 축구
아, 좀 이따가 마저 얘기할게요. 금메달 보인다.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여기서 이승우 선수 뒤에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뭐 들어가 뒤로 가서 뭐 백허그 해줄 거야? 손흥민 선수 왠지 이런 거 같아. 승우야, 뒤에 형 있다. 응. 그리고 경기 이제 두 감독 서로 인사하고 둘다 그거다. 앞머리는 반짝 뒷머리는 진짜다. 탈모르 파티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탈모르 파티. 자, 그렇고 그러네. 맞네요. 결국 4-2-3-1 같네 우리. 진짜 이 멤버가 제일 공격 라인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4-2-3-1. 손흥민 선수가 그 최전방이 그 윙어가 아닌 그런 중앙에 중앙 공격수로 나간 거. 그래서 4-2-3-1. 이 멤버가 약간 베스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최강의 라인업. 진짜 꾸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라인업이었고.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멀티골 처음 봤잖아요, 우리 이번 대회에서.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진짜 잘했고. 자, 올 것이 왔다. 한일전. 이제 일본 다 죽었어, 니들. 근데 공격력은 우리가 훨씬 압도적이에요. 황의조 선수가 워낙에 압도적이지. 아마 황의조 선수가 근데 일본 선수들한테 많이 견제를 받을 거예요. 황의조 선수가 아무래도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의조 선수 혼자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결승전은. 그리고 여기는 사진 없고 넘어가고 운명의 대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유독 관심이 쏠리는 건 금메달 획득 시 주어지는 병역 혜택. 시선은 6년 전 런던 올림픽. 당시 박주영 선수, 구자철 선수가 연속 득점을 하면서 병역을 두고. 근데 일본은 징병제 아니지 않아요? 일본 자위대잖아. 자위대가 징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외 파병을 못하는데? 베트남도 근데 훌륭했어요, 경기력은. 그쵸, 일본은 모병제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일본의 그 유명인이 뭐 군대 가느라 뭐 빠졌다 뭐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일본은 걔네들은 그 자기들끼리 위로하는 부대여가지고 징병할 필요가 없어요. 자위대라서 그렇고 대한민국 우리에게 너무 강한 상대였다. 아, 베트남어가 이렇게 생겼나 보네. 그러니까 자원이 있대. 자원 입대인데 그거죠. 원래 그 일본은 자기 위로 부대. 베트남어가 영어 일그 원래 프랑스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어는 살짝 달라요. 그 요즘은 그 수능 시험에서도 베트남어가 있거든요.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베트남어를 가르쳐요. 왜냐면 그 동남아권에 그 다문화 과정이 많아지면서요.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베트남어가 추가가 됐어요. 그 7차 교육 과정 때 아랍어 추가됐었잖아요. 한문이 제2외국어로 분리되고 그 아랍어가 있었고
그이 8차 교육 과정 때 베트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승 때도 이 4-2-3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와. 이승우 선수. 박항서호의 기립박수. 아, 근데 솔직히 이거 프리킥은 진짜 잘했어. 이 프리킥은 진짜 잘했어요. 이 키커가 나중에 이 선수 월드컵 예선 나오면요, 우리 이 선수 조심해야 될것 같아. 한 방이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 뭐 철저한 교육이 절실해. 어? 그날은 옷 벗어도 되는 날이었어. 베트남 현지에서도 격려가 이어졌다. 그리고 베트남은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베트남 다음 경기 이기면 메달이에요? 토트넘, 소니 축하해. 손흥민의 병역, 세계 축구계 관심사. 미국의 CNN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 토트넘 허스퍼 트위터에 Congratulations, Sonny 해가지고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토트넘 허스퍼가 SNS에다가 손흥민 축하한다. 그리고 해외 언론들의 관심은 온통 손흥민 선수였다. 토요일 경기를 이기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흥민 선수는 2020년 7월 8일부로 만 28세가 된다. 만 28세가 되면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2014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도 있었지만 소속팀인 레버쿠젠이 FIFA의 공식 대회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했었다. 아,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엄청 씻겨 받았잖아요, 우리. 우리 모든 100% 클린시트로 받았잖아. 퍼펙트. 영국 가디언. 대한민국이 토요일 결승에서 이기면 손흥민은 토트넘과 국가대표를 위해 계속될 수 있을 것. 외주는 다 손흥민 선수만 보죠. 자, 그렇고요. 이제 안타까워요. 여자 축구는 일본한테 졌어요. 인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렇고 막판에 이제 수비에서 에러가 났죠. 어떻게 마음이 아프네요. 이민하 선수. 이민하 선수 막아 이민하 선수 우는 사진 전 처음 봐가지고. 아. 여자 축구 황금 세대의 금빛 희망이 이렇게 날아갔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시작됐다. 당시 처음으로 4강에 올랐던 대한민국은 2006년 도아시안 게임에서도 4위에 올라서 메달 경쟁력이 입증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을 제압하고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북한과의 4강전에서 후반 막판까지 1대1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임선주 선수의 치명적인 수비 실수로 결승골을 내줬다. 임선주 선수는 이번 일본전에서도 종료직 후반 41분 자책골로 지독한 악연을 이어갔다. 근데 여자 축구의 황금 세대들이 이번에 주축이었거든요. 이 세대가요, 2010년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 세대예요. 그 여민지 선수 그 스트라이커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3위, 이때 지소연 선수, 지소연 선수 지금 첼시 있죠. 그리고 그 이민하 선수 등도
당시의 영광스러운 멤버였고 역대 최강이었다. 하지만 금메달은 간발의 차이로 또 그들의 손을 벗어났다. 주축 선수들의 연령이 20대 중후반. 4년 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이들이 모두 30대가 돼서 다음 기하기 힘들다.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좋겠어요, 여자팀. 근데 이민아 선수, 제가 프로필 봤을 때, 아니, 이민아 선수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뭐냐. 여기 사진 있나? 잠깐만 좀, 저 사진 좀 한번 열어볼게요. 이민아 선수, 제가, 사진을 제가 받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없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검색하면 나오거든. 역시 검색의 힘은 대단해요. 자, 이민아 선수, 여자 축구 선수. 지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잠깐만요. 아, 쌍꺼풀을 했다고. 외꺼풀이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요 사진이거든요, 이민아 선수가. 선수 유니폼이 아닌 각도긴 한데, 이민아 선수가 나름 꾸미고 나오면 한이 정도 사진이 되더라고요. 요 사진이에요. 매거진 프로그램에요. 전가을 씨하고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대요. 뽀뽀 매거진. 이때가 이민아 선수가 이때 방송 출연을 했을 때 사진이고, 하여간 그 뭐냐 그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얼짱 축구 선수라는 거. 그리고 잠깐만요. 가장 최근에 근데 약간 그렇다. 약간 이게 팀 유니폼에 일본어가 있으니까 좀 약간 이 사진을 좀 뭐냐? 좀 가져오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다시 요사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민아 선수가 뭐골 세레모니 할때그 자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화면은
오, 찾아보면 좀그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현대제철. 저는 이런 걸 사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만 더, 그러니까 방송 탔을 때 사진이에요. 방송 탔을 때 사진.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민하 선수가 지금 프로필이 1991년생. 4년 뒤에는 이제 뭐냐, 만 28세가 되니까, 아니, 네. 4년 뒤에는 이제 만 30세가 되니까, 2020년 아시안 게임 때는 한국 나이로 30이 되잖아요. 만으로는 28이지만. 그래서, 좀, 글쎄요. 좀, 금메달 한 번이라도 좀 따봤으면 어땠을까? 진짜 이 황금, 이런, 막, 이민하 선수, 지소연 선수, 이렇게 뭉치는 황금 세대가, 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뭐냐. 좀, 예, 제가 말을 못 읽겠네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은 동메달 결정전 남았으니까 얘도 메달 획득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까지 힘 써줬으면 좋겠고, 남자 축구도 결승까지 올라간 거 이번에 그 진짜 화끈한 공격력을 통해서 우승까지 우승까지 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아, 나 이민하 선수 그 인스타 팔로잉 돼 있었구나. 어쨌든, 근데 이민하 선수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와, 귀걸이까지 하니까 되게 이뻐진다.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미 그 뭐냐, 브라우저 캡처를 브라우저 캡처를 이미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민하 선수 그 미나월드 그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그 팔로잉 해보세요. 벌써 팔로워가 10만이 넘어. 그렇구요. 네. 어쨌든 남자팀, 여자팀 모두 결승까지 여자팀은 파이널 B이지만 파이널 B, 파이널 A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